사이드 앤 백돌핀 킥 드릴은 부드럽고 강한 킥을 연습하기 위한 웨이브 연결 드릴로 접영 선수들이 특히 많이 하는 킥 훈련입니다. 사이드 킥 자세로 돌핀 킥을 합니다. 이때 무릎을 너무 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등과 정강이를 이용해 물을 앞쪽으로 쭉쭉 보낸다는 느낌으로 킥을 합니다. 백스트림 라인 자세로 누워서 돌핀킥을 합니다. 발등과 정강이로 물을 퍼 올린다는 느낌으로 킥을 합니다. 무작정 강한 킥을 하려고 힘을 주면 부드러운 웨이브 동작이 나올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핀을 착용하고 물속에서 사이드 킥을 합니다. 이때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려 스트림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정확히 옆을 보면서 전진하되 가끔 곁눈질로 수영장의 바닥을 보면서 진행 방향을 맞추고 몸이 지그재그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